박쥐원이라고 이렇게 예 칭하기도 쥐 마우스 그러니까 박쥐라고 예 박쥐 예, 박쥐 예. 배트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딴다 뭐 좀 이런 뉘앙스의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나무 아픈 것을 꼭 집어내려고 그래 절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아,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남산 위의 소나무는 목포 유달산 위의 소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네.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죠 네, 네, 네. 뽑히지는 말고 와, 와 최고의 해석이다 와 아. 와우.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붙는 거지. 오호. 역시 참 대단하십니다. 아, 살짝은 좀 곤란하고 예민한 질문을 일부러 좀 드려봤는데 구단 타우십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정말 제가 굉장히 좀 누군가 좀 풀어줬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 당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진짜 당이 그쵸?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뭐 민주당, 한나라당 몇 개 되지도 않아서 딱 외우기 쉬웠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신문이나 뭐 뉴스를 보지 않고 보다 보면 되게 많이 생겨나 있어요. 새끼 치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질문을 가장 당사자한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 저도 궁금합니다. 약간 죄송스럽지만 예, 예. 궁금해요. 이건 시장경제 논리입니다. 아 시장경제 논리다. 총선 때는 예. 출마하려고 하는 수요처가 많기, 그렇죠, 수요자가 그렇죠. 많기 예, 때문에 예. 공급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역대 총선을 보면은 분열해요. 그러나 예, 쪼개져서 대선 때는 예. 진영별로 한 사람씩 나오기 때문에 통합하는 뭉치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때다. 그러니까 시대 조류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뭐 이렇게 몇 대 그랬어요. 아, 늘 그래 왔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떻게 됐든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그러한 법안을 만들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딸이 둘인데 예. 이제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우리 두 딸들한테 절대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결혼하지 마라. 아하. 또 우리 두 딸들도 네버.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3D 업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도 없이 돌아다니는 예.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국민을 위해서 살 자신이 있으면 정치하라. 그러한 것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가 안 되면 그러면 따님들의 그 남편분들, 그러니까 사위분들이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둘이 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 회사원. 원래 이때 딱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해야 진짜 웃긴 건데. 아이러니하게도.